그동안에 진짜 오랫동안 노래를 하셨지만 내셨던 노래들이 다 어떻게 보면 희망차고 약간 그 힘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. 노래가 건강해요. 그러니까 다 맞아 건강하는 표현이 딱 노래가 정확하다. 노래가 건강해요. 완전 너무 좋다.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또 그런 시간 저희가 남은 시간까지 꽉꽉 채워서 만들어 드릴게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연기한 이 대본 중에요. 또 트롯 극장에 나왔던 방금 저희가 노래는 내공이다 라는 말에 또 동의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실제로 우리 선배님 이런 경험을 좀 살려서 작업을 하신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저는 그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가 저한테는 인생곡의 이제 시작이에요. 저는 사실 노래를 시작하면서 그 정수라라는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건강한 노래를 하는 가수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랑에 정말 그 큰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 마음을 갖고 부르는 어떤 노래들이 사실은 없어요. 굉장히 좀 굉장히 해맑은 맑은 쪽의 어떤 가사 내용과 어떤 그런 쪽의 노래들을 정적인 노래를 좀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이나 아담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힘을 주고 내는 어떤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뭔가 삶의 아픔이 있어서 부른 노래는 이번 그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가 제가 2014년도에 녹음을 하고 그 한 1, 2년 동안은 노래를 못 불렀어요.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 음정이 흔들리는 거예요. 그 생각에 감정이 자꾸 흔들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있다가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순간에 막 흔들려요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좀 많이 나아졌죠. 그래도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부터 이제 제가 내공을 쌓아가면서 정말 인생에 좀 더 이렇게 좀 반 정도는 넘게 살아왔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진짜 외모는 진짜 반에 반밖에 안 사신 것 같은데, 그렇지? 아닌데 여기서 내공이 더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? 나중에는 뭐 저한테 나눠 주셔야죠 그 내공을. 남는 거 있으면 저도 남는 좀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. 제가 좀 갖다 쓰게 그 내공 좀. 여러 가지 어떤 삶을 그리고 또 노래도 사실은 이제 좀 노래를 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저는. 정말 요즘 후배들은 우리 나르샤도 알겠지만 나르샤 시대 때도 어쩐지 모르겠죠. 요즘은 기본 발판부터 기본으로 가리키잖아요. 아주 굉장히 기본이 잘 됐어요. 기본기가. 근데 저희 때는 저는 듣고만 노래를 했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쌓여진 그 내공이거든요.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더 내 것을 하 되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체계적으로.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조금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요즘 친구들 막 체계적으로 해서 저도 물론 체계적으로 배워봤지만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지 않아요. 이 내공과 연륜이 맞아요. 백날 이렇게 막 콩나물 보면서 제가 발성하고 해도 정수란 너처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유, 그럼요. 남진 쌤처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해야 돼. 한 몇십 년 더 해야 돼. 김수찬. 자,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